야, 이은비. 사람 같은 장난하니까 재밌지? 29. 하루의 시작은 회사, 하루의 끝도 회사인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내게도 찬란한 시절이 있었다. 바로 야, 연비! 그 애를 만났던 2008년. 연비! 너 진짜 몰라? 서운하려고 그런다. 그 애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이상했다. 이현비, 너 이현비 맞지? 어떻게 알았어? 전화고자마자 날 안다고 하더니. 날 좋아한다고 했다. 그 나도 발라줘. 아, 나도 한 번만 발라줘. 아, 네가 발라. 아, 나 진짜 입술 다 터가지고 아프단 말이야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가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. 뭐? 아! 많이 놀랐어? 그냥 그 아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졌고, 그 애가 다른 여자랑 있으면 괜히 서운했다. 그런데 담미라랑 사귄다며?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 애와 어떤 여자애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. 처음엔 그저 헛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은 커져만 갔고, 그 의심은 확신이 되고 말았다. 이전의 너의 모습들은 너에겐 그저 장난이었고, 난 그냥 혼자 착각했던 거야. 21 하고 더하기 6, 7, 4, 28에다가 6 더한 거. 근데 이렇게 하면 7만.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자연수의 개수가 되게 쉬웠지만 생각보다 많았던 거 같아요. 야, 연비, 같이 가자. 야, 너 내가 만만해? 사람 가지고 장난하니까 재밌지? 너 그렇게 만사에 장난인 거 진짜 한심해. 처음 보자마자 나 안다고 거짓말 쳐낼 때부터 너 진짜 싫은 거 알아? 그 이후로 그 애와 멀어지기 시작했고,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. 그런데 어? 야, 연비, 도장 어딨냐? 뭐야, 남친 어딨냐고. 야, 너네 진짜 그만 좀 해. 도재현 걔 한미라랑 사귀는 거 나 다 알아. 그러니까 진짜 그만 좀 해. 그거 당연히 헛소문이지.
도재현이 너 전화 오기 전부터 얼마나 좋아했는데. 전화 오기 전? 걔가 말 안 했어? 도재현이 너 예전에 노래방에서 처음 봤거든. 너 찾는다고 일주일인가 밤새서 싸이 다 뒤졌는데 못 찾았댔어. 야, 너 전화 온 날 운명이니 어쩌니 하면서 얼마나 달렸는데. 이현비. 너 이현비 맞지? 걔가 원래 좀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지 너 좋다는 건 진심일 거야.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운 거야? 수학 숙제는요? 아, 여기. 연비. 왜? 너. 나 싫다면서 민영표는 궁금했나 보다. 연비. 야, 어딜 내빼. 손 들어줘야지. 근데 그럼 나랑 사귀자. 2008년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시작으로 나의 첫사랑이 시작됐다.